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전에 그 며칠 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는데 아시죠? 양파망을 이용해서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지, 잘라줄지, 잘라준다 이제 의견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리본을 매서 이렇게 묶어두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주가 없었어요. 제가 작은 지주가. 이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안착될 때까지는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두었었는데 그 생각은 해서 양파망을 뚫고 무언가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를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 펼쳐보면서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보시겠어요? 그런데 뿌리만이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뭘까요? 이거. 상상하셨죠? 상상하셨죠? 네. 아니 그래 이제 이 가해에서도 촉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 벗겨줘야지, 벗겨줘야지 하면서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점점 게으름을 부렸었거든요. 보이시죠? 촉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 두 개. 이게 펼쳐지면 지주를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뿌리가 이 망을 뚫고 하나 나왔었던 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우! 이렇게 두었었어. 아이고. 이게 플라스틱은, 예, 바깥, 이렇게 돼서 요거를 더 내리면 보이시나요? 이게 그대로 올라오죠. 예, 이게 바크가 그대로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망이 커서 뿌리가 나온다. 분을 이식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눔해서 키운다고 하면 뿌리가 나오고 그 습도를 빨아먹고 그대로 키우면 식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게 가정이나 이런 일반 곳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재를 갈아줘야 되고 식재가 수분 공급에 상당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갈아줘야 되니 망 사이로 빠져나오는 거를 우려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망을 뚫고 나왔었는데 잘라 먹었어요.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싫어서 오늘은 요 아이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망분을 두 개를 겹쳐서 쓰거든요. 그 일전에 망분 보셨죠? 있으니까요. 망분을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요거를 나중에 거리를 사용해서 이게 걸기도 좋고요. 이렇게 됐어요. 망분을 두 개를 겹치면 요 사이사이를 이 아이가 얘기를 막 구는 걸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예, 이렇게 꾹 눌러주면 양파망 같이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파망이 있어서 그걸 올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도 같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지주를 이렇게 다 세워 주었어요. 굉장히 안정이 돼서 탁 잡아주면 이 지주가 필요 없고 되게 멋스러운 아이들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얘가 예. 그래서 예, 30cm 지주가 잘 없어서 저는 강산나무에서 한 뭉치를 이렇게 좀 사왔기 때문에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여기가 성장이 멈추었었다가 보이시나요? 이게 성장이 멈추었었다가 다시 뿌리가 예, 내려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새촉이 나왔고요. 예, 여기도 새촉이 나왔고요. 요두 아이는 망사에 예,
그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일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아, 양파에 걸려서 오히려 방해가, 양파망에 걸려서 방해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래가지고, 뿌리도 너무 지금 다들 이렇게, 네, 이렇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카츌레야 스타루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꼬이고, 쪼 안에서도 조그맣게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아이가 망해. 예.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을 기다려 보면 이 아이들이 펼칠 건데 억지로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카츌레야 스타 루비. 나무 하다가도 이런 엉뚱한 경우도 생긴다 싶어서. 보세요. 이 아이 그때 저 지주 세워서 해줬었을 때는 다 옆으로 보이고 앞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많이 앞을 향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타로비 이 아이도 이래 두면 며칠 있으면 야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그렇게 처음에 너무 억지로 막 이게 지금 연한데 지주를 세우거나 만들어주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지주를 세워두니까 방향을 잡는다. 그러니까 그 간산나론에서도 이게 화환이나 이런 게그 나가면 정말 대륜을 심어서 이게 이꽃 이리 화분이 나오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딱 일주일, 2주일이 되면은 가장 예쁜 방향으로 된대요. 꽃이 각자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될수 있으면 앞쪽으로 향했을 때이 아이들의 모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2주가 제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저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돌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법 많이 돌았었지요. 예. 처음에는 막 이리 돌아서고 저리 돌아고 하더니 제법 앞을 향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수영이 되게 예뻐요, 이 아이와. 조그마한 난처 같지 않아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